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과정에서 크나큰 걸림돌이 상표권 사용 조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채권단이 금호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키로 하면서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. 중요한 건 고용을 보장하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. 박수인 기자입니다.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임직원 80여 명이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첫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. 1,500장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해외 매각 반대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우리 고용 안정하고 또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구조를 깨뜨릴 걸로 좀 예상이 돼서. 노조는 채권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는 외면한 채 매각에만 신경 쓰며 이 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금줄을 터지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임금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일성이나 챙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?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금호에서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채권단이 사실상 원한 대로 수용키로 하면서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. 금호 입장에선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사라진 셈입니다. 금호타이어가 방산업체인 만큼 이에 대한 인수 승인만 난다면 매각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. 지역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중국 업체로 매각된 뒤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과거 몇 차례 국내 기업이 해외로 매각된 이후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지역경제계에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